오늘 우리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은 단호한 신앙 결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사가 이제 유다 왕이 됐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왕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다가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사가 이제 왕이 돼서 모든 우상과 선조들이 만든 아세라상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암과 동일한 이제 마아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의 그 왕하고 아비암의 왕과 어머니가 이름이 똑같은가?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이 할머니를 대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렸어요. 결단이죠. 할머니를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했어요. 왜? 앞에서 왕들은 일부러 그냥 뭐예요? 우상을 막 만들어서 세운 사람들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운 우상을 다 없애 버렸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름이 비슷해요. 아사 남유다는 아사고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이름이 또 비슷하죠. 라마의 성을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베나닷에게 성전과 왕궁 창고에 남은 은금을 선물로 바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아사는 라마 건설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성전 안에 은과 금으로 베나닷을 끌어들여서 전쟁하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아사가 우상 숭배에는 척결을 했지만 또 성전의 은금을 가지고 동맹을 맺으면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지만 야,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우상 숭배는 다 척결했는데 막상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울래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어때요?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려면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성전에 그 은금으로 다 바쳤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 아니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뭔가 전쟁이라든 전쟁은 뭐예요?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위험이 있을 바에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동맹을 맺어서 내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고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 지역을 요새화하면서 국가적인 이제 긴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역대하의 16장에 보면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성전에 은금을 가져다가 동맥을 맺냐 하는 거겠죠. 이 말은 뭐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다급하니까, 막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뭐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필요한 자원들과 모든 것들을 그냥 외부에서 다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지, 성전의 은금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성전의 은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빼다가 그것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하는 것,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앞에 왕들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참 거기에 비하면 아사 왕은 그래도 어때요?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없애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을 의지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절폐하고 우상을 없앴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그래도 처음에 재임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성경에서 한결같이 신실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아사는 목상을 찌고 기르온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어머니, 할머니를 물러나게 하고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두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갑자기 웬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할머니도 다 쫓아버리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럼 그깟 북이스라엘이 아직 지금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긴장관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정도면
하나님도 당연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아사왕을? 도와주고도 남죠. 아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 쳐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충분히 어때요? 이스라엘을 지켜주고도 남아요. 오히려 다시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왕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니, 아사왕이 이 정도로 행했으면요, 복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복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왕이 결국은 벤하닷을 끌어당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그냥 다 손을 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죠. 왜? 아니, 우상을 철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그냥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 맡겨야 된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아사왕. 11절. 좀 중요한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아사는 그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 야, 여러분, 모든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러면 지금 잘한 거예요. 다윗이 행한 것보다 앞에서 왕들은 심히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왜 아사왕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아사왕 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왕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이 안 좋다고 부모 형제가 불신앙이라 그래서 또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틈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사가 한 모든 일과 권세와 아사가 건축한 모든 성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어떻게 돼요? 발에 병이 났다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사왕의 강력한 개혁으로 가족도 물리칠 정도로 그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강력한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다급할 때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그에게 약점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래도 앞에 왕들에 비하면 이만큼 한 것도 뭐예요? 잘한 거예요. 왜? 앞에서 왕들은 그냥 우상을 만들어도 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상은 다 철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는 못한 아사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모여야 돼요. 맡겨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저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그 뒤에 아이성에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이뤘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은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물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물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